수용인 실태 조사 또는 수용 생존자의 조사 그리고 재심 소송까지 해야 될 충분한 이유이죠.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잖아요. 저희들이 와서 해야죠.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. 예, 그래서 하는 겁니다. 아버지께서 따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한테 재판 부탁드립니다.